모든 것을 가졌던 남자 해야지. 하지만 자신의 아들 카지아에게 최후를 맞이하는데요. 둘의 사이가 처음부터 나빴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시마 재벌 진파치의 아들로 태어난 헤이아치는 부유하고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헤이아치는 카즈미를 사랑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카지아. 카지아 또한 진파치와 헤이아치 그리고 카즈미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어느 날 카즈미가 갑자기 헤이아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녀의 정체는 헤이아치를 죽이기 위해 잠입한 하치초 가문의 암살자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는 인간이 아닌 데빌이었죠. 어쩔 수 없이 카즈미를 죽인 헤이아치. 이 사건으로 헤이아치는 완전 돌변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아들 카지아를 사랑했지만 데빌인 자를 가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절벽으로 떨어뜨립니다. 살아남는다면 카시아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버지인 진파치도 혼마루지아에 봉인시킵니다. 이때 진파치는 데빌의 힘인지 다른 힘인지는 알 순 없지만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죠. 카지아 또한 데빌의 힘 덕분에 살아서 돌아옵니다. 헤이아치는 아들에 대한 정이 있어서인지 데빌인 것을 알지만 카지아를 받아들이는데요. 리차오랑을 양아들로 입양해 카지아를 더욱 자극시키기도 합니다. 이미 카지아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헤이아치에 대한 증오뿐이었습니다. 헤이아치는 자신의 몸에도 데빌인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여자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는 라스 알렉산데르소. 이때 헤이아치는 자신만이 유일하게 데빌인 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미시마 재벌의 총수가 되는 헤이아치는 데빌의 힘을 두려워하는 한편 강한 힘을 소유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죠. 자신이 직접 개최한 철권대회에서 카지아에게 패배를 하게 되는데요. 과거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아들에게 절벽으로 내던져집니다. 이 사건은 끝이 아닌 비극의 시작이었죠. 헤이아치는 강력한 진파치의 유전을 받아서인지 극한의 생존력을 보여주는데요. 패배한 카지아의 몸속에 있던 데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데빌은 카지아를 향해 블래스터를 쏘려 하자 헤이아치는 아들을 보호합니다. 냉정한 헤이아치도 모든 비극의 원인은 아들이 아닌 데빌인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카지아는 진심으로 헤이아치를 증오했습니다. 헤이아치도 더 이상 아들에 대한 연민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분노의 힘으로 카지아를 꺾은 헤이아치는 아들을 화산에 던져버리죠. 카지아는 데빌의 힘을 연구 중이던 지사에 발견돼 소생되었습니다. 카지아의 사생아 카자마진도 헤이아치 악연이 있는데요. 전설의 투신 오오거가 부활해 준을 죽이자 진은 헤이아치를 찾아갑니다. 헤이아치는 진을 친아들처럼 대우를 해주며 수련도 시켜주죠. 오래전부터 오오거의 피를 노리고 있던 헤이아치. 진을 이용해 오오거를 유인하기로 합니다. 계획대로 오오거가 나타났고 진은 강력한 오오거를 쓰러뜨리게 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헤이아치는 진도 데빌인자가 있음을 확신하고 비극을 막기 위해 진을 죽이려 하죠. 하지만 진의 몸속에 있던 데빌이 각성해 죽이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가족 싸움은 이제 세계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는데요. 치열한 전쟁 끝에 헤이아치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체념한 헤이아치는 카지아와 최후의 대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이던 헤이아치는 각성한 데뷔를 이길 수가 없었죠. 아들 카즈아의 손에 죽고 화산에 떨어지고 마는 아버지 헤이아치. 막장 페룬 스토리의 주인공 헤이아치.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막장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지만 극한의 능력으로 데빌도 꺾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기도 하죠. 헤이아치가 돌변한 후 악행을 많이 저질렀지만 가족이 아닌 데빌과 싸우기에 그러지 않았나 하고 편들어주고 싶기도 하네요. 여자를 잘못 만나 인생이 망가진 헤이아치였습니다. 헤이아치, 다시 태어나 나 같은 여자 만나는 게 어때요?